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The Great Gatsby. 오늘은 파트 7,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그 무더운 그 여름에 기차 안에서 어떤 그 부인 지갑 떨어뜨리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제가 지금 가져온 그 그림이 에어컨 설치가 없는 1920년대 기차 안 모습이라고 그러네요. 읽을게요. 이 그림과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의미 파악해 보세요. I picked it up with a weary bend and handed it back to her, holding it at arm's length and by the extreme tip of the corners to indicate that I had no designs upon it. But everyone nearby, including the woman, suspected me just the same. Hot, said the conductor to familiar faces. 자, 단어를 좀 볼게요. Weary 하면은 지친. bend,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고요. tip 하면은 끝이지요. indicate, 시사하다. design은 여기서는 어떠한 계획, 의도. suspect, 의심하다. 컨덕터가 이 기차의 차장. 자, 볼게요. I picked it up with a weary bend. 그 떨어뜨렸던, 바닥에 떨어진 그 돈지갑 있죠? 이거를 아주 지친 상태로 몸을 이렇게 굽혀서 제가 주웠어요. and handed it back to her. 그리고 손으로 그 지갑을 그 여자한테 건너줬지요. holding it at arm's length. 그런데 한 팔의 길이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가방, 돈지갑을 이렇게 들고서 and by the extreme tip of the corners. 이그 돈지갑의 아주 그 가장자리, 아주 끝부분을 살짝 집어서 이렇게 한 팔걸이 정도의 그 간격을 띄고 이렇게 건너줬어요. 왜? To indicate that 이하의 사실을 좀 시사해 주려고, 알려 주려고. 뭐냐면, I had no designs upon it. 전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꿍꿍이 계획이 없다. 진짜 이거 그냥 떨어져서 집어준 거다. 오해하지 말라. 이거를 알려 주려고 어느 정도 간격 거리를 두고 아주 지갑도 끝으로 살짝 집어서 건네줬어요. But everyone nearby. 그러나 근처에는 모든 사람. including the woman, 그 돈지갑의 주인인 여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suspected me just the same. 다 똑같이 저를 의심했던 거예요. Hot, said the conductor to familiar faces. 늘 통근 그 열차니까 낯익은 얼굴들이겠죠? 이 얼굴들에게 이 차장이 아이고 덥습니다. 더워 더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그 1920년대 기차 차장 사진 가져와 봤어요. 자, 제가 내용 읽을게요. Some weather, hot, hot, hot. Is it hot enough for you? Is it hot? Is it? My commutation ticket came back to me with a dark stain from his hand. That anyone should care in this heat, whose flushed lips he kissed, whose head made damp the pajama pocket over his heart. 자, 이 더운 얘기를 계속 작가가 왜 하는지 복선을 상상하면서 자, 단어부터 볼게요. Some weather 하면 뭐 이런 날씨가 다 있어. 아우, 더워 죽겠네. 이런 뜻이겠죠. Commutation 통근. Stain 하면은 얼룩. Flushed 하면은 밝게 홍조를 띤. Damp 축축한. 이제 볼게요. Some weather, hot, hot, hot. Is it hot enough for you? 뭐 이런 날씨가 다 있어. 어우, 더워 죽겠네. 정말 덥다, 덥다, 더우시죠? Is it hot? Is it 덥지 않아요? My commutation ticket. 이 통근할 때그 기차표가 있죠? 이 표가 came back to me. 나한테 되돌려져 왔다. 이 기차의 그 차장이 그 검표하지 않습니까? 표를 이렇게 보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되돌려줬는데, with a dark stain from his hand. 그 차장의 손에서 묻은 얼룩이 시커멓게 이 표에 묻었어요. 땀 때문에 그 차장 손이 그렇지 깨끗지도 않은데, 이 얼룩이 진 거지요. That, 바로 그런 거. Anyone should care in this heat. 이렇게 더울 때는 누구든지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Whose flushed lips? 그 누구든지 발그레해진 그 입술. He kissed. 그 남자가 뽀뽀를 하게 된 밝은 그 입술도 이런 더위에는 조심해야지. 잘안 지워지니까. Whose head made damp the pajama pocket over his heart? 또, 머리를
어떤 그 남자의 가슴 쪽에다 이렇게 있는 그 조그만 파자마 주머니 위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대면 땀 때문에 그 주머니가 축축해지는 이런 일도 피해야지요. 여기서 파자마 포켓이 나왔을 때, 물론 잠옷, 왜 갑자기 웬 잠옷? 하지만 이 잠옷처럼 편한 옷감으로 만든 편한 옷의 웃도리, 저구리 주머니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남의 가슴에다가 머리를 파묻어서 땀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뽀뽀를 해도 그 키스 자국이 그냥 이 더위에 그대로 자주게 남는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자, 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장면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Through the hall of the Buchanan's house blew a faint wind, carrying the sound of the telephone bell out to Gatsby and me as we waited at the door. The master's body roared the butler into the mouthpiece. I'm sorry, madam, but we can't furnish it. It's far too hot to touch this noon. 이런 내용인데요. 단을 보시면 The Buchanan's. 부캐넌이라고 하는 성 앞에 너를 붙이고 복수를 하면 그 부캐넌 부부 아니면 부캐넌 씨네 집. carrying, 운반하는, 그러니까 소리가 바람을 타고도 들려올 때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roar, 표고하다, 소리소리치다. mouthpiece, 전화기에 수화기 말고 통화구. furnish, 공급하다, 갖추다. noon은 hot, not 12시. 자, 보죠. through the whole of the Buchanan's house, 부캐넌 씨집이 홀을 통해서 blew a faint wind, 희미하게 바람이 불어왔다. through로 시작되는 전치사구가 나올 때는 그 뒤에 동사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의 그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carrying the sound of the telephone bell out to Gatsby and me. Gatsby와 나에게 이 전화벨 울리는 소리를 이렇게 바람이 싣고서 그렇게 들리게 된 거지요. 그런데 As we waited at the door, 현관문에서 기다릴 때, 이 집에 왔군요. 이 남자 둘, 니크하고 개츠비가. The master's body roared the butler into the mouthpiece. 내 주인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body는 시체라기보다는 주인님을 모시고 있는 하인입니다. 이런 뜻 아닐까요? 하면서 이 사람이, 집사가 이 전화의 통화구에 소리소리 치는 거예요. I'm sorry, madam, but we can't furnish it.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이거 해드릴 수가 없어요. It's far too hot to touch this noon. 이와 같은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만지지를 못해요.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제 이야기가 점점 한 집에 다 모이게 되는 복잡한 사건이 터지기 직전 같아요. 다음 이야기 우리 계속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요.